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반도체 관련 대학 학과를 만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용인 르네상스 혁신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관련돼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다는 속보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백암에 오셔가지고 백암 고등학교와 같이 여기다가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용인시 남곡 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24학급의 규모를 추진한다는 것이 오늘 발표가 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일 시장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요. 특히 경기도 용인시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에 한발더 다가섰다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용인시의 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백암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현에 있는 남곡 초등학교 분교장에 새로이 설치된다는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은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사업인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예정지는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남곡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된 데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 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455억 원을 들여서 1만 8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처인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삼성전자의 이동 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오는 2026년 3월에 개교한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 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들어선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은 물론이거니와 용인시 부동산 투어 및 현장 답사를 실시를 합니다. 어제 4월 28일 일요일에도 많은 분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전국을 찌르는 알찬 강의와 현장 답사, 그리고 처인구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유망 투자처를 분석해보는 부동산 투어 및 현장 답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답사하는 일정은 용인시 양지명과 용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그리고 42번, 45번 도로와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원삼 SK 반도체, 그리고 돈이 드는 땅 물건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월 12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오전 11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참가 신청을 010-5477-2808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현장 투어 비용이 7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의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이러한 투자자들, 답사를 희망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강원도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거기에다가 용인, 서울, 인천의 송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토지 투어를 무사히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그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가 임박해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루 전에 꼭 좀 넣어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혼잡이 약이 드는데, 토지 투어에 그 현장 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신청을 하셔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용인시는 교육부가 발표한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따르면은 마이스터고로 지정 동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총 50억 원 수준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인 2동에 반도체 배후 신도시도 조속히 건설을 해야 된다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을 시작으로 해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마이스터고 신설 조건, 승인 조건으로 학교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용인반도체 특가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은 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면서 학교 설립계획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당시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와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용인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상일 용인시장이 반도체 아카데미를 추진한다는 모 언론사,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반도체 고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원래의 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배감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남사읍 남곡 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24학급 규모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보로서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용인시를 알려고 한다면은, 또 반도체를 알려고 한다면은, 또 토지 투어에 관심 있다고 한다면은 용인시 부동산 투어 및 현장 답사를 꼭 권해드리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답사 및 우리 그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속보로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고
배감이 아니라 배감면이 있는 게 아니라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24학급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속보로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